노년층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운동 요가. 하지만 제대로 된 요가 동작 하나면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막 몸이 안 돌아갔거든요. 하고 오셔야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뭐 할수록 유연해지고 몸이 좀 건강해지고 바로 이래 앉아지고 자세도 발라지고. 호흡과 자세, 동작까지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보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치유 요가. 오늘 이 시간 상주대 한의대 한방점의 의학과 차윤엽 교수, 원정의 요가 전문가와 함께 노년 건강을 다스리는 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V 문화센터 시간에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벌써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가 매트를 딱 깔고 멋지게 지금 몸을 풀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요가하면 젊은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모이신 언니들은요. 네, 요가 많이 하신데 평균 연령이 언니들 70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아, 네. 정말요? 젊은 언니들이세요. 이야, 예. 그렇군요. 네, 아니 70 대신 우리 젊은 언니들 대단하세요. 정말. 아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요가하면 왠지 비틀고 꼬고 이렇게 동작들이 네. 많잖아요. 우리 언니들 무리가 안 되실지. 아, 예. 몸에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어르신들이 깊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장에는 풍부하게 숨을 넣은 상태에서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게 되니까 네. 오히려 더 과신전하지 않게 되고요. 좀 노년이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장 내부에서부터 외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깊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신경이 좀 이렇게 저하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근육을 잘 움직이고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마음도 좀 활기차게 하는 데는 어르신들한테 요가가 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한 가지 동작을 배워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리를 좀 옮겨서 같이 한번 동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원정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예. 자, 오늘 네 분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실까요? 엄지발끝을 안쪽으로 하시고요. 머리와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툭툭 칠 텐데요. 손바닥에 열을 내는 건 손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신을 자극하는 방법이 되고요. 머리에서부터 툭툭 두드려서 뇌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눈 주변을 두드려서 시신경을 활성화시키고요. 관자놀이를 두드려서 두통이 있다거나 머리가 좀 아픈 분들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몸을 깨워주는 거네요. 네, 몸 전체를 깨우는데요. 위턱과 아래턱 사이도 두드리시고요. 귓볼 아래도 두드립니다. 목 뒤를 벅벅 문질러서 머리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몸으로 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체되어 있는 목 뒤의 기혈의 순환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혈압이 높거나 또는 목 뒤에 통증이 많은 분들은 자주 벅벅 문질러서 순환을 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주먹 바닥을 이용해서 어깨부터 툭툭 치시는데요. 왼쪽 어깨는 위장과 심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치시는 게 좋고요. 툭툭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내려가면서 두드리게 되면 주먹을 졌다 폈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됩니다. 복부를 툭툭 쳐서 오장육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좌우로도 쳐서 전체적으로 열이 후끈 나게 하면요. 피로를 푸는 방법도 되고 노폐물을 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엄지손을 이용해서 늑골뼈 사이사이를 벅벅 문지를 때는 아, 좀 아프다, 찌릿찌릿하다 하는 느낌이 없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싶으면 좀 쉬기도 하시고 이완을 시키는 방법이 전신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먹 바닥을 이용해서 다리 옆쪽 담경락을 툭툭 치시고요. 다시 다리 안쪽 관장, 비장, 신장경도 툭툭 쳐서 긴장을 풉니다. 전신이 쭉 자극됐다 싶으면 숨을 마시면서 만세 하세요. 만세. 최대한 늘려.